산업통상자원부는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와 고용 계획, 상반기 실적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. 우선 30대 그룹은 올해 총 15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,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조 9천억 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용 계획 또한 14만 700명으로 올해 초 계획했던 12만 8천 명보다 10%가량 증가했습니다. 상반기 투자 실적은 6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41.5%가 진행됐으며, 고용 실적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7만 8,700명을 고용해 계획의 약 62%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